현배TV 오늘은 위미 일리에 작은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작은 도서관 관장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하니까 한번 도서관 관장님을 만나보러 가시죠. 네. 관장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관장님이시죠? 네. 관장님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도 도서관을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거든요. 저는 도서관이랑 책도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았어요. 엄마야. 그래서 지금도 마이크폰 체크 요거 밖에 모르거든요. 책, 책. 아우, 책을 평소에 안 읽으셨다니까 마침 진짜 잘 오셨어요.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애들이 그 뇌교육하고 구연 동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하셔가지고 거기서 좀 배워가시면 되겠다. 아, 예. 뇌교육이요? 예, 뇌교육. 아, 저 뇌. 뇌. 뇌교육 아주 잘 오셨습니다. 구연 동화라고 하면 이제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잖아요. 예, 구연 동화.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아무래도 저기 개구장이 원숭이 할 역할할 친구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막 찾고 있었는데 딱 원숭이 수염이라든지 포스터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가볼까요? 네네네. 네네. 뇌 교육 받으러 가요. 네. 저쪽으로 가요. 네. 오늘 책 보기 전에 선생님이 책에 집중을 잘 할 수 있도록 체조를 하고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서 오늘 재미있는 책을 한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한번 두드려보세요. 아랫배. 아랫배 집중하셔야죠. 둘! 예! 둘! 셋! 넷! 한 둘! 넷! 셋! 이소! 넷! 구연 동화를 오늘 할 텐데 책은 어떤 내용을 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짠! 개와 원숭이라는 책을 준비했어요. 오, 박수! 와, 너 이렇게 좋아하고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듣고 끝내는 것보다 어린이 친구들과 같이 이걸 한번 연극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해볼까요? 우리 원숭이도 내보고 네. 개도 해보고 네. 우와 재밌겠다. 한번 해볼까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개와 원숭이. 옛날 옛날에는 원숭이 엉덩이에 개와 원숭이. 옛날 옛날에는 원숭이 엉덩이에 털이 가득했었대. 지금처럼 빨갛지 않고 말이야. 바로 그때 이야기란다. 고소고소 인절미 쭉 뽑은 가래떡. 원숭이는 언제나 나무 위에 앉아 오물오물 쩝쩝 맛있게 떡을 먹곤 했지. 나무 밑에는 말이야 떡을 먹고 싶어하는 개 한 마리가 있었어. 원숭이야 떡 하나만 줄래? 그때마다 원숭이는 얄밉게 말하는 거야. 나무 위로 올라오면 주지. 개는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썼지만 조금 올라가다 쿵! 또 조금 올라가다 쿵! 번번이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 아 맛있다. 왜 이리 맛있을까. 개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저 입맛만 다시며 돌아서야지.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개는 굴 속으로 돌아와 이 생각뿐이었어. 집게발을 탁탁 부딪히면서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반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개는 나무 밑을 지나가는 척하며 중얼거렸지. 떡은 나뭇가지 걸어놓고 먹으면 진짜 맛있다는데 원숭이는 아마 그걸 모르나 봐. 원숭이는 귀가 번쩍 뜨였어. 그래
내가 왜 여태 그걸 몰랐지? 개가 지나가자 원숭이는 떡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좋아나 있어. 이제 떡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떡을 먹으려고 원숭이가 움직이자 나뭇가지가 흔들흔들, 떡도 흔들흔들. 손 쓸 새도 없이 떡이 그만 땅으로 툭 떨어지지 뭐야. 그때였어. 몰래 숨어서 지켜보던 개가 떡을 얼른 낚아채고는 물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지. 땅으로 내려온 원숭이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 아이고 아이고 내 떡,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개이 꿰매 빠져 내 떡을 잃어버렸네. 화가 난 원숭이가 개의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개개개 구멍이 너무 작지 뭐야. 원숭이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어. 엉덩이를 굴 입구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쳤지. 내 떡을 안 주면 굴 속에다 똥을 산더미만큼 싸버릴 테다. 그 소리에 구경꾼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어. 개는 너무나 끔찍했어. 엉겁결에 집게바늘 내밀어 원숭이의 엉덩이를 있는 힘껏 꽉 깨물었지. 원숭이는 너무 아파 펄쩍 뛰어올랐어. 그 바람에 털이 몽땅 뽑혀버렸지 뭐야. 그때부터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게 된 거래. 박수!